인사하자 3년이 지났는데요. 아마 음성으로 많이 인사를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CS 커스터머 서비스 고객 중부에서 근무하다가 제가 직원을 보고 너무나 회사의 충성도도 중요하지만 이 고객에게 다가가는 이 마음이 정말 누구보다도 우수했었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크면 영어 붓을 뵙고 와야지 했었던 마음으로 지금 기사한 지가 딱 1년 됐습니다. 오늘 첫 데뷔인데요. 연습을 화장실에서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하는지 밥 먹으면서도 얘가 밥을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열심히 오늘 특별한 GED 세미나라고 생각하고 많은 직원들이 준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문하시고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원이 이렇게 잘생기니까 제가 올라오기 부담스러워요. 정말 오랜만에 우리 사장님 사업자분들 앞에서 설명하셨습니다. 그 올해 1월달에 PD 사장님 대상으로 킥오프 미팅한 후 회사에서 제공하는 두 번째 큰 행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행사보다 이 GED 행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11개월 동안 이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정말 그 하루하루를 그 위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자부심 듣고 있습니다. 작년 2017년도 통계를 우리 업계에서 150개 있는 업계 중에서 공제거래위원회에서 통계가 나왔습니다. 순위가. 여러분들도 아마 사장님을 통해서 이 통계를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공제조합에서 저한테 제가 출장 가는 동안에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멘테크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와서 봤더니 저희가 우리 업계에서 그동안에 힘차게 달려왔었던 그 대가가 그동안에 11위였었던 저희가 작년에 2017년도 16년 대비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정확히 8위를 위치로 올라왔습니다. 예, 박수 주셨습니다. 그 대비는 바로 여기 계신 GED 사장님들께서 함께 여기 스폰서님들과 또 여기 또 함께 축하하실 그 PPD 또 원스타 이상의 사장님들과 또 회사와 임직원들과 이렇게 축복받을 큰 자리라고 생각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진심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에 대해서 큰 의미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8년 전 이맘때 통계를 받았을 때 저희가 순위가 23위였습니다. 23위였을 때는 맨해테크의 맥자들을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도 어느 아파트 단체에 가도 맨해테크는 다들 알고 계신 거 알겠습니다. 맥자만 들어가도 알고 있다는 거 정말 그동안에 많은 성장이 있었다는 그 자부심을 또 한번 느끼게 되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또 다른 목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 최고 직급을 어디에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PPD 이상을 꿈을 그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네. PPD 이상? 네. 그렇다면 저희는 최대한 S&P 사장님들과 함께 올해 남은 분기 또한 2019년도를 또 2020년도까지 우리가 두 자리 수치를 성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욱더 갖고 있습니다. 작년 저희가 정확하게 6.8% 성장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지금 우리 업계, 미국계 특히 그러니까 입사가 진출한 1년
저부터 뭐 20년 지난 통계를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 메디테크는 꾸준히 4년 연속으로 두 자리 수치 또한 한 자리 수치를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성 있게 기반을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저희 MC가, 한우씨가 그 기반이 되는 중심이라고 했었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 메디테크가 더욱더 앞으로 더 큰 미래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세요? 네. 안 그러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 정말 저도 이게 오랜만에 이렇게 무대에 서다 보니까 좀 약간 어색하죠? 아, 오늘 제가 꼭 하루를 뵙고 하고자 하는 분이 여기 오늘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똑같은 분이 계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83세. 맞죠? 오늘 오셨나요? 장부장 오셨나요? 어디 계시죠? 오늘 오신다고 하셨네요. 안 보이시네요. 아, 제가 그분을 꼭 뵙고 싶었던 이유가 그 최근에 제가 어머니 모시고 처음으로 여름휴가를 제가 8년 동안 제가 근무하면서 처음으로 여름휴가를 갔습니다. 아, 어머니가 작년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나서 이제 1년 되기 전에 아, 또 어머니가 심장 시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 크리스마스 때인가 어머니 보고 아버지 1년 되고 나서 이탈리아로 여행 가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심장 시술 하고 나서 꾸준히 운동하고 나서 함께 갔었어요. 저번 달에. 그래서 그 저희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장님들 평균 나이대가 정말 그 젊은 30대에서부터 40대, 50대, 80대까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동안에 저희 어머니께서 꾸준히 미국에 계실 때도 저희 앰빌토스 또 제품, 제가 이제 회사 직원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 해서 어머니한테 제품을 보내드렸어요. 그걸 드시고 지금도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이탈리아를 그냥 8,000 거리를 매일 함께 저하고 걸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그걸 꼭 뵙고 싶었었는데 저희 제품이 참 어떻게 보면 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은데도 이렇게 많이 못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풀어나가면서 저희 앰빌토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을 이렇게 많이 알려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올해 또 출시될 제품이 두 가지가 있죠. 라이프하고 임팩트. 아주 큰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닥터 뉴진께서 한국을 꼭 오고 싶다고 예전부터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오셔가지고 그 성분에 대해서 그냥 직접 전달하신다는 이 기쁨을 너무나 빨리 오시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그 선물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던 거죠? 아 제품 혹시 라이프였나요? 아니요. 임팩은 아닐 텐데요. 아무리터스나요? 그렇군요. 지금 제가 결제를 안 했는데 뭔지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괜히 물어봤네요. 전 라이프인 줄 알았는데. 오늘 정말 그 많은 나름 그 영업 부서뿐만 아니라 또 저희 그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여러분들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앞에 계신 우리 S&P 사장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실 수 있어요? 네. 저희가 그 동안에 8년 동안 정말
정말 힘차게 우리 사장님 파트너들과 함께 또 여기 계신 우리 GED 사장님들 이상 늘 항상 보면 정말 끊임없이 매일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 기계도 아니신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SMK 사장님들 덕분에 우리 회사가 많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빌드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음 순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약간 무거운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문구에 나오듯이 Your Manatech Leader, 여러분들의 리더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도 충분히 익숙히 익숙해져야 만든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살살 잘 풀어주시길 바라요, 제 차장님. 자, 그럼 저는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고요. 이따가 잠시 후에 인증 때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